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명관 연구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왜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외치셨는지가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를 내면 답이 딱딱 나오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우리 장딱딱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네, 장딱딱이요? 답이 딱딱 나와야죠. 네, 미국 주식이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 나오면 주가 딱딱 올라가는 거. 근데 요즘엔 또 요즘엔 또 그렇게 또 그렇진 않아요? 예, 조금 지난주에 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네. 금요일날 이렇게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아,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겠죠. 그렇죠. 아, 금요일 잠깐 하루, 빠졌다고 하루 이틀 뭐 실망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걸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무리가 있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 저는 이제 주말에도 계속 그 라이브를 하는데 그 많이 아 이거 아마존 왜 실적 좋았는데 왜 빠지냐 그래서 뭐 기분은 별로 안 좋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 빠지면. 그래서 네. 일단은 그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요. 네. 주간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그래도 예, 녹색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 자연스럽게 넘어가셨군요. 예, 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좋았고요. 주간입니까? 예, 주간입니다. 주간. 네. 매주 원래는 제가 주간 걸 보여드리니까 금요일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빠져갖고 좀 속상했던 특히 이제 애플이 좀 아쉬웠죠. 애플이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해서 아마존도 금요일날 빠져서 좀 이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쨌거나 주간으로 보게 되면 3.79%의 괜찮은 수익을 보였고요. 가장 많이 빠진 업종들이 모여 있는 게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거 제약주가 모여 있는 부분이 빠졌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제약주는 좀 실적이 어렵다. 이번 주에도 화이자 및 뭐 그 이런 관련 기업이 나오는데 글쎄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일단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그다음에 금융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그나마 좀 좋은 종목이 있었다. 그다음에 그 조그맣지만 크게 녹색불을 켜고 있는 게 UPS하고 페덱스인데요. 페덱스 UPS가 정말 한 주간 동안에 거의 14%가 올라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간으로 보게 되면 다우가 0.5% 마이너스였습니다. S&P 500은 0.00입니다. 이게 한 1포인트인가요? 와, 진짜 어떻게 5일 동안 그렇게 움직였는지 굉장히 기록적인데요. 하여간 움직임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나스닥도 역시 0.4% 빠져서 뭐 거의 빠진 게 아니고 이건 뭐 글쎄 보합권? 예, 라고 보시면 되고요. 2주 연속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거나 주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변동이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아까도 계속 이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적 여러분도 아까 보니까 막 그 깨 같은 글자 있잖아요. 네. 막 기업들 아까 뭐 코노코 필립스라든지 아, 좀 네네. 예,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이 스마트폰을 보신 분들은 글자를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올려놓고 하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업로드 해줬죠? 예? 업로드는 저희는 해드렸죠. 업로드 하셨습니까? 혹시 올라갔습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주간마다 나오는 그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 한 모든 분들이 한 1분 만에 검색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말씀을 못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말씀해주세요. 시간 없어도.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아, 그런 걸로 딜을 하니까 만약에 오늘 정프로님 안 계셨으면 제가 그냥 할 건데 네.
종프로님 한 10시 31분 되면 장 시작한 거 아시죠? 라고 이렇게 압박을 중요. 아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아니, 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1분 2분이 그게 그때, 중요합니까? 네, 그래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여러분들이 실적을 하는 실적을 모아놔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데가 네. 팩티스트 아니면 레피니티브인데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봐야 되고 그다음 네. 여러분들이 적어도 구글에서는 검색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오늘 레피니티브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거니까. 무슨 팁이요? 레피니티브. 레피니티브? 예. 네. 좀 발음이 어렵죠. 팩티스트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그래서 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고요. 지금 303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지금 이익이 87.1%로 상회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는 실적이 이익은 양치를 상회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허. 매출 역시 8개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 추정 비율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이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비중이 79%, 이익을 내리고 있는 비중이 21%로 이익에다 조정 비율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크게 벌어진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왔던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실적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는 것하고 지수로 보게 되면 매치는 안 되지만 네.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에 반영 안 되지만 실적은 좋아서 일단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수는 좀 재미가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 123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하는데 거의 이제 끝물입니다. 끝물이라서 쭉 보시면 뭐 중요한 기업만 보시면 좋습니다. 워낙 많은 기업이 있다 보니까 네. 오늘은 일단 에스티로더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에스티로더 예. 갈색병. 갈색병인데 실적이 막 나왔는데 네. 주가가 좀 한 4%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이제는 그 원래 갈색병이 잘 팔렸는데 용서 못해? 아니요. 다시 한번 그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서 네. 일부 지역에서 매출이 좀 낮춰지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매출 감소 용서 네. 못하죠. 네. 그래서 일단 조금 어려워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아까 얘기했지만 코노코필립스라든지 EOG 리소스 같은 다 에너지 기업들이 네. 굉장히 전망치가 좋거든요. 으흠. 물론 엑스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뭐 에너지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월요일에 머크도 있는데 머크나 화이저 다음 날은 화이저까지 해서 실적이 조금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려됩니까? 예, 일단 계속 얘기하지만 제약주들이 약간 좀 힘들어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CVS에서는 이제 약국 체인점, 두퐁 네. 화학회사, T모바일도 통신사 중에는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순라는 GM 정도 보시면 문제 없고 페이팔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은 비약금 CBS인데 이제 아키고스 캐피탈의 피해주죠. 피해주인데. 지난번 디스커버리 먼저 나온 디스커버리는 실적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안 좋았죠. 네, 비약금 CBS 역시 조금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떡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나마 디스커버리보다는 좀 좋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펠로톤 요즘에 최근에 안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 받고 있는데 어디요? 펠로톤. 펠로톤이 뭐예요? 자전거 타는 거죠. 집에서. 아, 네, 실내 그 네. 발 구르는 거? 네, 발 구르는 건데, 발 구르는 건데, 이제 앞에 화면이 있고, 네. 앞에서 이제 그 원격으로 강사분이 나오고 따라하는 거죠. 근데 그 한 250만 원짜리인데, 그 앞에 있는 강사분을 따라하면, 뭐 5분 만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걸 스피닝이라고 하나요? 엄청 열심히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것만 타는 발로만 구르는 게 아니고 예. 위에서 뭐 엄청나게 뭐 한다는데 하여간 뭐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곡 하다가 그게 이제 그 기계에 아이가 네. 끼면서 예, 사고 났어요? 사망을 예, 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예, 좀 제가 한번 여기서 화면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하다가 이렇게 쏟아질 뻔했던 예,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안전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좀 문제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끼임 사고가 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실적이 중요한데 실적도 그만큼 할 것 같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가운데인데 펜 내셔널 게임이라고 하는 예, 스포츠 도박 회사 스포츠 베팅 회사 네. 집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스포츠 베팅을 좀 하신 모양이에요. 실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이게 작년 전년 동기 대비가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5달러 EPS가 나올 정도로 또 이 말씀을 또 드리면 또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EPS를 좀 예상하고 있다. 아, 예상하고 있다. 예, 예상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스포츠들은 하나 봐요 요즘. 스포츠를 하지 않더라도 네. 보통 이제 과학 뭐 저기 뭐죠? 그 게임으로 그 뭐죠 가상으로 하는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근데 요즘에 또 스포츠가 다 열리지 않습니까? 웬만한 게임들은 스포츠 많이 하죠. 예, 많이 열리죠. 근데 이제 스포츠 열리고 안 열리는 것보다는 한번 열리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베팅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보러도 못 가고 예. 하니까 이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고용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좋은데요. 고용지표는 네. 늘 얘기하지만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신규 일자리 수, 실업률, 시간당 임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주간 노동시간인데 주간 노동시간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수, 임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 너무 좋게 나올 걸 기대하고 계시는데 네. 그냥 가봐야 알겠죠. 저 매번 실적 발표 시즌이 나면 이날은 뭐 발표하고 이날은 뭐 발표하는데 이날은 뭐 현재 컨센서스로 보면 지난 분기보다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네. 같다 말씀 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투자에는 어떻게 응용하면 됩니까? 투자에는 응용하는 방법은 예. 그 여러분 딱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리포트를 이렇게 요약해 나올 때 보면 이번에 EPS는 이만큼이다. 매출은 이만큼이고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애널리스트 리비전스 모델이라고 해서 애널리스트가 보면서 아 그렇지 않아. 얘는 더 잘 나올 거야. 자기들이 그 어닝에 대한 이 조정 비율을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좋게 매기는 분들, 네.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매기는 분들 다 모아갖고 예. 그 점수화 시킨 게 있거든요. 예. 점수화 시킨 걸 보통 보면서 내가 아 이 기업은 보통 현재 나와 있는 예상치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좋게 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게 되면 그 주식 보통 매수하는 쪽으로. 근데 예상치라고 하는 것도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일 텐데. 그렇죠. 근데 그 예상치라는 건지 과거 트레이딩 12개월, 그러니까 과거 12개월치 보통 아니고 한 분기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한 번 이 실제 가까워지면서 또 한 번 의견을 낸 것들이 물론 의견 공식적으로 낸 건 아니지만 그 어닝 리비전에서 약간 올렸다 이랬다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보통 잘 나오겠다.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매겨갖고 가장 잘 나온 게 코넥과 필립스가 점수를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네. 최근에 맞습니다. 업데이트된 예, 예. 컨센서스가 맞죠. 예.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업데이트가 됐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아직 그 폭이 주가에 반영이 덜 돼 있을이라 추정을 하고 그 주식을 산다. 이게 투자의 그렇죠. 방법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주가가 재미없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많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예. 그런 의견들이 강해서 주가 못 가는 것도 있고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교 1등을 한 거죠. 본인이. 네. 전교 1등 다음에는 뭐가 목표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갖고. 갑자기 공허해지는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다음 더 올라갈 거죠. 더 올라갈 게 없는 어떤 그런 것들. 자기와의 네. 싸움이죠. 그 다음부터는. 네. 아 그렇습니까? 계속 1등하는 거. 아 그 역시 해보신 분처럼. 네. 이제 저는 이제 해보니 아 자신과의 싸움이 있네요. 그런 거죠. 예. 그냥 남들과의 싸움 이겼고 예. 그다음에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주식 경영이라고 하는 건 자기 회사의 예. 이익을 올리는 거니까 마치 골프처럼 자기 스코어를 올리는 예. 거지. 예.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들은 좀 잘난 척하는 애널리스트는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팬 내셔널 게이밍은 실적이 지금 한 4일 남았잖아요. 오늘 그냥 목표 주가를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자신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너무 자기 자신 있다 보니까 네. 그냥 이 조정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리포트 쓰는 거죠. 이래 이래 해서 이 기업은 실적 발표 전에 정말 좋게 보니까 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적 발표 전에 주식 사라는 정도까지 굉장히 그 확률이 낮아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 리포트를 쓰는 분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컨센서스와 네. 그 최근에 업데이트된 최근에 이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변화 네.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혹시?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좀 이따가 아 네. 감사합니다. 랩핑 TV에 네. 그것을 보여드리려고요. 예. 어차피 그거는 그게 어디 딱 공식적으로 숫자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거의 들어가셔갖고 깨알 같은 글자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예. 그걸 다운받는 방법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모더나가 목요일에 나오는데 모더나가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모더나만 따로 표기해놨거든요. 모더나에 대한 실적을 보시면 백신 기업에 대한 실적이 다 보일 것 같아서 이것도 한 목요일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안 보셔도 제가 다 도와드릴 거니까 다만 예, 수요일날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건 없는 걸로 이거는 이제 저희 5월 5일 어린이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못 나오잖아요. 네. 나오실 우리 참 어린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린 어린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우리가 어린입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게 어린이날이 아니고 아. 떠나서 예전에 국내 노는 날 노는 거라 다 돼 있었거든요. 우리 주린일 순 있어도 어린일 순 없습니다. 아니 무슨 아니 그러니까
그 통일시켜야죠. 한국 노는 나 노는 거 아니 그럼 한국 노는 나 나가고 아니 그럼 뭐 짜장면 시킨다고 다 같이 짜장면 시켜야 됩니까? 이런 걸 통일시키지 말고 네. 하여간 우리 시청자만 보고 가자. 이거 아닙니까? 대표 이사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네. 네. 일단은 목요일날 시청자분들이 하라면 하고 네.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의견을 네. 아직 어쨌거나 이제 하자는 게 아니고 무교 물어보고 하자 말씀이잖아요. 아, 저는 하자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넘어갑니다. 네. 제가 다 적어왔는데 여러분들 실적을 제가 왜 적어왔냐면 실적이 너무 많아갖고요. 여러분들 체크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적어왔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화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고 뭐 언더아머라든지 걔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일링스 그다음에 버진게럴트 같은 기업도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내 투자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다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쓱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화요일에 나오니까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면 수요일날 우버도 있고요. 우버. 그다음에 페이팔 아까 얘기했고 뭐 애쉬 같은 기업도 이것도 이제 제가 했지만 수공예품 온라인 상점이거든요. 네. 보시면 되고요. 목요일에 쭉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아컴 CBS 또 켈로그 갖고 있는 분 많으니까 켈로그. 그다음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그러니까 그 최근에 크루즈 기업도 상당히 봐야 되니까 네. 스퀘어도 있고요.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쉑쉑버거도 있고 실적이. 예. 쭉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MC 엔터테인먼트는 뭐 중요한 기업이 아니고 사실 좀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하는 기업이니까 그 극장 체인점 네. 한번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플러그 파워 또 아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기업이어서 수소. 예, 이것도 네. 좀 보시면 되고요. 드라프트 킹즈도 역시 스포츠 베팅 기업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니콜라까지 보시면 예, 금요일까지 보시면 다음 주부터는 실적을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네. 중요한 기업이 이번 주 거의 다 나옵니다. 예, 거의 나옵니다. 끝물입니다. 예. 과일은 끝에가 예. 맛있죠, 끝물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나중에 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 이제 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고 장 마감 후 실적은 없습니다.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 마감 후 실적은 없습니다. 아, 금요일은 근로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네, 법정 시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표를 안 한다는 거죠? 네, 미국에서 아예 발표 안 합니다. 네, 오래된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어보지도 마라.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기사가 이거였거든요. 시황이 여러분들 보시면서 짜증난 게 바로 이건데 실적에 비트한 후에 반응이 IT가 최악이었어요. 리액션이 없는 거죠. 우리 보통 리액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웃기고 막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웃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보통? 네. 분명 웃겼는데. 네, 분명 웃겼는데. 그리고 막 노래방 가서 노래 하놓고서 막 자기도 얘기하잖아요. 아. 그런 거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시켜놓고 막 안 네, 한다는 사람 네, 하라고 해놓고서 이제 네.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 네. 여러분 보신 것처럼 헬스케어 업종이 1.4% 그날 올라간 걸 변동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산업재 1.4%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IT만 2.5%로 오히려 빠졌죠. 가장 많이 빠진 거거든요. 가장 부진했습니다. 그다음 부진한 게 유틸리티인데 보통 유틸리티 부동산은 원래 부진했습니다. 원래. 네. 그러면 원래 부진한 걸 빼게 되면 IT가 사실 원래 부진했던 업종보다 더 많이 부진한 거잖아요. 이게 네. 근래 거의 없던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 2.5%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짜증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런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미리 애플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전에. 많이 네.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날 오히려 매물이 나온 걸로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이렇게 좋았는데 2분기에 또 좋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금요일 날 약간 움직였지만 금리가 좀 움직였잖아요. 올라가는 거에 다시 한번 또 성장주가 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두루두루 해서 약간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실망이 아직 이르다. 실망 is 네, 실망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네. 아마존은 서스케아나라고 하는 이제 증권사에서 현재 3,400달러 중반이거든요. 5,500을 제시했어요 이번에. 목표가를요? 예, 실적이 나온 다음에 5,500달러면 연말에? 예? 언제까지? 12개월 목표 주가죠. 예. 근데 12개월 목표 주가라고 해도 네. 이게 몇 퍼센트 이게 괴리도가 몇입니까? 한 50%가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는 실제 주가는 부진하지만 예. 목표 주가는 감안했을 때 12개월치는 12개월 동안은 이 정도까지 간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온 건. 5자도 처음이고. 예. 아마존에 대해서. 저분 괜찮은 분이에요? 서스케아나요? 예. 아, 그게 큰 IB는 아니지. 은행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는 리저럴 뱅크인데 뭐 근데 뭐 그 이들이
그 규모에 상관없이 터무니없는 뭐 다 리포트가 있는 거니까 그냥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5,500까지는 아니지만 네? 4,500만 가도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지금 3,500도 안 되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조금 더 보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애플도 레이먼드 제임스나 웨이드 보시는 굉장히 유명한 데죠. 똑같이 185달러 지지했거든요. 그럼 위로 한 30%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다 목표 주가 올린 거거든요. 시작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웨드부시에서 310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때 한 2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주가는 재미없었지만 목표 주가는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목표 주가를 내린다든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다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어쨌거나 조금 지나야지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본 분들을 볼 때마다 이게 전망인지 희망인지가 너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사실은 우리나라도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는 뭐 항상 그렇게 떠 있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우리나라 네. 상황하고 미국 상황은 비슷한지 아니면 미국의 저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목표 주가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건 이건 딱 전체가 평균이 아니고 예. 딱딱 찍은 거거든요. 얘네가 잘 많이 냈다고 하는 것들을. 근데 실제 애플 같은 경우는 매도 견도 있었으니까 뭐 굳이 다 가져오면 평균 목표 주가 내려가겠지만 자기들이 사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아 그렇게 안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것보다는 네. 일단은 실적이 좋아진 걸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존만 제가 보여드리면 아마존의 보고서 일부러 가져온 건데 아마존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올라만 골라왔다. 78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공룡 같은 기업이 끝났다고 보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소매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로 아직까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요 그림을 봐도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 커질 수 있는 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존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물론 크게 성장한 기업이긴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좋은 관점에서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3,400달러면 아까 고점 그 아까 저기 뭐 목표 주가 대비하면 상당히 싸 보이는 거니까 네. 이건 한번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제가 뭐 의심하는 건 아닌데 네. 혹시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까? 막 정말 그 무슨 어마어마한 자산가든 아니면 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애널리스트한테 좋게 좀 하나 써줘. 다음에 저 잘 챙겨줄게 이렇게 하고 가격 올리고 막 저 목표 주가 막 상향하고 이런 경우는 없겠죠? 보장은 못하죠. 할 수도 있겠죠. 뭐 아, 돈만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뭐 이런 큰 기업에 대한 이런 분들이 돈에 대한 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근데 뭐 주식 시장이 뭐 워낙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근데 그런 데까지 생각해 버리면 투자가 굉장히 예,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셀인메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좀 어떻게 대처할지를 설명드릴 건데 6개월 동안 끊어서 보게 되면 5월과 10월에 떨어져 있는 게 맞죠. 1.7%로 가장 안 좋았어요. 연평균 수익률이 이건 50년부터 현재까지 모습이니까 한 71년 정도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통계니까 보시면 좋아요. 근데 가장 안 좋았던 게 5월과 10월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5월 떠나서 10월 돌아가는 게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는 아니고 약간 뭐 1%대 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71년 동안의 모습이고 네. 71년 동안의 모습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약 10년 동안의 모습 보게 되면 확 바뀝니다. 말이 바뀌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5월과 10월 사이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 빼놓고 다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무려 12.3%가 올라갔거든요. 지수가 S&P 500 지수가. 그러니까 70년 동안을 보게 되면 5월 떠나는 게 맞는데 최근 10년을 보게 되면 5월에 떠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70년 동안은 네. 1.7%였는데 지금 10년 동안은 3.8%로 약 두 배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수가. 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10년 최근 10년째로 본다 그러면 네. 5월에 떠나서 10월에 올 때는 약간의 좀 바보된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냥 안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걸 따지게 되면 아, 제가 보기에는 네. 거기다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네. 리포트는 나오고 있고 굳이 떠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자 이번에도. 그러니까 또 코로나 가져온 또 특이성이 있으니까 네. 올 5월은 그냥 가만히 있고
10월까지 한번 있어보자 올해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다우 운송 지수가 120년 만에 예, 이번에 13주 연속 지난주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주봉 기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련한 그 ETF는 IYT로 거래가 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딱 13개거든요. 13개 정도 올라가는 13주 연속 올라간 거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여기에는 철도 기업이 있고 특성 기업 아까 얘기했던 UPS나 페덱스가 있고요. 항공주 등이 편입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백신을 맞아지면서 어떤 경제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네. 이런 관련 업종이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다 운송 지수가 그 경기 선행의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힌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깨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투자가 필요한 분들은 IYT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보시면 돼. 아마도 많이 올라와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상 최고치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이게 조금 뭐 그 장환 보고서였는데 제가 그림만 가지고 설명 간단히 드립니다. 가계 주식 보유 비중이 최대로 늘어났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953년부터 지금까지 모습인데 현재 금융자산의 41%가 주식이라는 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가계? 그래서 예, 미국 가계가. 그래서 일단은 그 많이 보유한 거 아닌가? 그냥 뭐 돈 나눠줬더니 다 주식 사고 막 이렇게 한 거라고 좀 보는 내용도 있고. 근데 물론 뭐 그것도 있겠지만 뭐 주식을 뭐 꼭 굳이 꼭 개인적으로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401k나 이쪽으로 다 사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사상 최대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401k 같은 게 개인들이 막 살 수 있는 겁니까? 401k요? 네. 401k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입을 하는 거죠. 그 그렇죠. 예. 그거는 가계의 그 주식 보유로 통계에 잡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IRA나 401k는 안 잡히겠네요. 아 그렇겠네요. 그건 빼고. 예, 가계니까 개인 우리 그 가정 내에 있는 계좌로 상관 네. 얘기하는 거니까 예리한 지적 어땠습니까? 네, 예? 예리한 지적 예리했습니다. 마치 상원K 가입된 분처럼 상원K가 그러니까 연금 우리나라 좀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 맞습니다. 네. 그걸 가계로 분류할지 아니면 기업 자산으로 분류할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칭찬하는 분위기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모호한데요. 네. 하여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 보고서에는 이제 주식을 살 만큼 샀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 근데 네요. 41%가 42%가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건데 일단은 꽉 찼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가계들은 주식을 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좀 나온 내용이어서 일단 네. 제가 보기에 뭐 개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알지를 모르니까 일단 사상 최고치는 맞는데 더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다. 다만 이제 요 그림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가계 조사하면 얼마나 나올지 저도 이거 한번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13%쯤 나올 겁니다. 아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올까요? 설마 그건 안 한 그러니까 전체 가계 자산에 몇 프로가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가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아유. 한 2, 30% 나오고. 아예 안 돼. 안 돼. 저한테 금융 자산에 또 몇 퍼센트냐니까. 아, 그렇죠. 네. 주식시장에 저는 뭐, 네. 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 봅니다. 예. 네, 13%. 자,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또 그냥 가져온 건데 이건 제가 주의 한 번씩만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확진자 현황인데요. 지금 1회 이상 접종자는 예, 44%가 지금 거의 맞았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4명이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내. 네. 그다음에 예, 확진자의 모습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만 명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지금 확진자는 떨어지고 있고 접종자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뭐 인도 문제는 심각하지만 미국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진짜 잘하면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코로나로부터 독립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깔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지난번에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지만 필수소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휴지라든지 세제 같은 그런 것들이 일단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이미 올라갔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진을 찍은 건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 정프로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서 보니까 네. 이 두 가지 휴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코스트코에 판매하고 있는 휴지인데요. 그 한쪽 왼쪽에 있는 건 지금 140에 적혀 있는 게 140매짜리 똑같은 겁니다. 네. 그 오른쪽에 있는 건 160매짜리인데 이게 똑같은 가격에 팔고 있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과거에 팔았던 거 왼쪽에 있는 건 최근에 팔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휴지를 똑같은 가격에 팔고 있는데 함량만 적어진 거죠. 우리도 과자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 이제 무슨 뭐 질소 과자니 뭐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제가 지난번에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뭐 프로톤 갬블이든 그런 기업들이 뭐 9월에 가격이 상하겠다 했지만 네. 이미 이 보고서에는 이미 다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수량을 줄였기 때문에 이미 네. 올라간 것이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보게 되면 코스트코의 이 휴지는 14.3%가 이미 물량이 줄었기 수량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 인상과 똑같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킴벌리 클락, P&G, 클로락스, 호멜푸드는 그 스팸입니다. 스팸. 그다음에 허쉬 등이 다 걸렸는데 전부 다 그 뭐죠? 그 질량을 줄여갖고 일단 가격은 또 동일하게 한 차례로 일단은 그렇게 좀 팔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뭐 이런 필수비제가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네. 이 가격을 맞추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수량을 줄여야 되나 봐요. 그 정도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다 이제 한 3개월 있다 대용량 뭐 키친타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격 올려서 나오죠. 예, 그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또 이제. 그래서 이미 그 전 보고서는 가격 올릴 것이다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이미 수량을 줄였기 때문에 질량을 줄이곤 했기 때문에 이미 반영된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서 나왔고요. 조금 그렇게 양을 10% 줄이면 네. 그런다고 가격을 10% 올린 만큼의 효과는 없잖아요. 그 안에 그렇죠, 운송비도 그렇죠. 있고 예, 인건비도 맞습니다. 있고 있으니까 원재료비에서 10%만 줄어드는 건데 그렇지만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업에는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긴 하죠. 예, 다만 있겠지. 소비자의 효익은 10%가 줄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왜 본인들은 10%를 아끼지 못하면서 소비자의 효익은 10%를 그러니까 줄이는 이런 일을 봐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가격 인상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맞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10% 줄여서 내가 10%도 아니죠. 한 3% 먹겠죠. 네. 그거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가격 10%나 20% 올리기 위한 개구리의 어떤 그 움츠림 단계. 아, 그렇게 움츠림 단계. 네, 그것도. 네. 네. 그래서 그 트랜지토리라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문구에 네. 그 파월의 연설문에 나왔던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건 일시적이라고 했던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쓰는 말인데 약간 거짓말이지 않나. 왜냐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물가 올라가는 거는 뭐 오늘 올랐다고 내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물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 원자재가 올라가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네. 일단 그래서 그건 좀 거짓말이 아닌가 싶어서 어쨌거나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예, 좀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기사가 나오면 이 시간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버진 갤럭틱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SEC가 회계 변경을 했죠. 워런트를 자사전에 부채로 인식해라. 스펙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원래 실적을 5월 4일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 또 부랴부랴 이걸 또 자사전에 부채로 인식한다고 해서 그대로 말을 따라하겠다면서 갑자기 실적을 오늘 5월 10일 연기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아주 이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이미 기사가 나온 지 3주가 가까이 됐고요. 네. 실적은 다 알고 있죠. 실적 때 이게 바뀐다는 걸 미리 자기 인지하겠죠. 아, 실제 다가오니까 빨리 해야겠구나. 근데 그럼 다른 기업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유독 버진 갤럭틱만 바꾼다는 건데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지금 실적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적자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이제 이미 최악인데 뭐 더 최악이 뭐 되겠냐 해서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뭐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현재 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적을 연기하는 것만큼 나쁜 기사가 없다. 미국에는 거의 아마 여러분도 아마 거의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오면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그것까지. 발표를 미룬다는 거는 실적 안 좋게 나온 것도 훨씬 안 좋은 거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5월 10일날 나올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뭐가 바뀐지를 모를 거야 아마 그냥 나올 거니까.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한번 왜냐하면 일단 버진 갤럭틱이 니콜라와 함께 매출이 없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좀 바꾼다 하는 거 보니까 뭐 적자가 더 커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실적은 더 나빠지는 걸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일은 실적이 좋으면 빨리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지난번 인텔도 막 빨리 발표했거든요. 근데 막 실적이 막 나쁜데 저기 좋은데 늦게 발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보통 연기하는 기업들은 나쁘더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시작 엄청했네요. 엄청해갖고 이거 오늘 아니 뭐 또 30분 지났는데 정프로가 또 막 압박하더라 이런 얘기 또 하실까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자 보시면 오늘은 제가 이제 맵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아마존은 이거 실시간입니다. 아마존은 약보합 정도. 테슬라가 1.78%가 빠지는 모습. 네. 에너지는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유독 그 빨간색이 하나 보일 거예요. 빨간색이요? 여기 S로더가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진짜 그 S로더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실적은 장난할 곳이다 진짜. 실적 이렇게
정말 잘 나오는 기업을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못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녹색을 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애플도 0.8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보시면 이 UPS가 지난주에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얼마입니까? 2.99%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잘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번 주도 다우 운송지수가 주가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크셔이스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로 직행하는 모습인데요. 주말에 그 주총을 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했는데 뭐 지금 이제 워런 버핏이 90세고요. 찰리 멍거 형님이 예. 97세시죠. 예. 어? 아시네요. 오, 맞습니다. 네, 현재 지금 캘리포니아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에 계시죠. 그래서 원래 이제 네브라스카에서 해야 되는 거를 네, 맞아요. 네. 왔잖아요. 네, 어떻게 캘리포니아로. 네. 아,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아, 이거 중요한 일. 예, 하여간. 그래서 일단 뭐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네. 찰리 몽거는 뭐 비트코인은 거의 뭐 쓰레기. 예, 쓰레기 뭐야. 역겹다 뭐 이런 네. 식의 표현할 정도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워런 버핏의 이제 주요한 그 멘트는 야, 다 때려치고 그냥 S&P 500 사, 뭐 이 정도? 예. 그게 최고야. 애플 왜 팔았을까? 후에. 네, 뭐 그런 거. 예. 네. 애플 왜 팔았을까? 후에. 그 다음에 항공주에 대한 또 그런 거 나왔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포인트는 S&P 500, 너희 자산의 90%는 S&P 500을 담으라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였으니까. 그 코멘트에서 네. 애플 주식이 지금은 비싸다. 라고 읽었습니다. 어, 그럴 수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애플 주식을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더 샀어야 되는데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말은 지금 사기에는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러네요. 아, 이제 두 분들이 워낙 이제 오래 하셨죠? 지금 저기 글로브 라이브를. 그만할 때 됐나요, 저희?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저기 불편하신 말씀. 아니,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아,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보고 아까 얘기했던 거 레페인티브의 그 자료 보는 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S로더는 끝났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적이.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레버뉴 came in slightly가 그 약간 약하게 빠졌다는 거예요. 예상치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이 좀 부진한 바람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S로더에 대해서 실적이 못 나올 걸 생각한 분이 거의 없거든요. 최근에 워낙 잘 나왔었고 근데 이제 그게 하나 못 나오다 보니까 자비 없는 미국장이 또 주가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드래프트 킹즈가 바로 그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드래프트 킹즈가 오늘 코엔에서 투자자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은 중립에서 매수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네. 올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적이 얼마 안 있으면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 벅시에스웨이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벅시에스웨이가 66억 달러의 자수주 매입을 해서 주가가 또 이것도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됐겠네요. 예, 자수주 매입도 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모더나가 좀 기사가 괜찮은 게 나왔는데요. 모더나. 5억 개 분량을 5억 개 분량을 좀 그 로우 아니 미드 그러니까 그 수입이 적거나 중간 정도 국가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로우 앤 미들 인컴 컨트리를 뭐라고 한국말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그렇죠. 개발도상국 네. 정도 하면 되겠죠. 그 국가에다가 5억 개를 갖다 유엔에서 지원하면서 일단 주는 걸로 해갖고 모더나랑 그냥 졸지에 갑자기 또 주가 올라갑니다. 모더나 이러면 거의 좀만 더 있으면 사상 최고치로 가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모더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리오토, 니오, 샤오펑 중국 3대 전기차 회사가 실적이 나왔는데 딜리버리 물량이 나왔는데요. 리오토가 전년 동기 대비 111%, 니오가 125%, 샤오펑이 285%로 나란히 많이 작년보다 다 증가했겠죠. 근데 많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주가 올라간다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틸레이라는 이제 그 뭐죠 대마초 기업. 네, 이 대마초 기업은 아프리아라고 하는 대마초 기업과 둘이 같이 또 합병한다는데 뭐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걸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좀. 아까 말씀하신 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거요? 네. 지금 뭘 보신다고?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 찾아보는 거. 아,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 찾아보는 꿀팁. 예. 아, 아까 저기 정프로님이 해달라고 안 그랬습니까? 아, 제가 질문 드렸죠. 네. 아니. 아니, 해주세요. 빨리. 빨리 해드릴게요. 1분이면 끝나니까요. 네. 자, 레피니티브 어닝스라고 치면 되는데 네. 레피니티브는 예, 레피니티브. REFINITIV인데요. 좀 어렵죠. 이게 원래
톰슨 로이터의 자회사였어요. 아. 자회사인데 지금 독립을 했죠. 예. 나는 저 보케뷸러리 22,000원에도 안 나오는 저 단어. 네, 단어가 이거 없어요. 고용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 내가 모르는 단어도 있고 네. 드디어. 이렇게 보시면 레프니티브 어닝스라고 치게 되면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매주 한 번씩 매주 일요일 날이나 주말이나 월요일 한 번씩 치시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네. 저게 애널리스트들의 예, 아까 컨센서스예요. 예, 예,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어. 딱 보시면 딱 나오죠. 이번 주 어닝 뭐 1분기 항상 이런 문장이 또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최근 걸 딱 보시면 좋아요. 누르면 딱 열리거든요. 사이트가 열리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제 몇 개의 기업이 발표했고 얼마나 이익을 상회하고 이거 쭉 나와줍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되고요. 예. 시간 날 때 특히 여러분들 잠이 안 올 때 보시면 잠이 막 그대로 옵니다. 이거 보시면 깨알 같은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잠 안 올 때 이거 보면서 자라고요? 그 제 말은 뭐냐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네. 숫자만 계속 나오니까. 네, 숫자만 나오니까 쭉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리포트인데 이게 매주마다 한 번씩 발간이 돼요. 여러분 딱 보시면 됩니다. 네. 쭉 보시면 이렇게 이게 뭐냐면 EPS가 증가했다는 거 보여주거든요. 제가 물론 설명 안 드렸지만 저는 매일 보죠. 매주 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업종별로 해서 얼마나 비트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쭉 보시면 되고요. 쭉 넘기시면 제가 원하는 거 보여드릴 거니까 쭉 넘기시면 블라블라 하고 또 넘어가면 쭉 아까 보이는 거 예, 어닝스 리비전 그러니까 실적이 네. 좋아진 게 79% 나빠진 게 21%라는 거고요. 컨센서스보다 예, 좀 더 이제 변화가 예. 컨센서스의 변화율인 거죠. 맞습니다. 예. 쭉 보시고 넘기면 네. 마지막 거의 가까워지면 이게 딱 보여집니다. 이게 뭐냐면 좀 키워볼게요. 제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폭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폭스? 예, 폭스라는 기업이 그 심볼은 폭스 A입니다. 심볼 A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발표일은 5월 5일날 어린이날. 얘네는 어린이는 안 돕니다. 그 다음에 업종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고 EPS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스마트 에스티메이트는 뭐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예상치 0.61 네. 이게 얘네가 갖고 있는 예상치입니다. 그럼 미는 뭐냐면 월가의 평균 예상치 그러면 0.58에서 0.61의 그 차이가 뭐냐? 5%죠. 서프라이즈가. 예. 예. 그리고 이게 뭐까지 보신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ARM 그 리전 랭크가 뭐냐면 애널리스트 리비전스 모델이에요. 이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 점수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애널리스트가 이걸 좀 상회시킨다. 의견 올리 좋아진 거 올린다 그러면 점수가 높아진다. 100점 만점이거든요. 네. 근데 100점짜리는 없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이 96점이었거든요. 지난주에 뭐가 90점이었냐면 엑슨모빌이었어요. 엑슨모빌. 그러니까 거의 맞거든요. 보통 최근에 바꾼 거는. 근데 지금 1등은 누가냐면 예, 폭스가 1등이고요. 그럼 2등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코노코필리스가 2등입니다. 92점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90점대면 거의 이익은 잘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견이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난 분들의 얘기니까 저는 믿는데요. 물론 왕왕 틀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한 70% 이상이 적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실적이 잘 나왔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거죠. 네. 그게 문제인 것 뿐이지.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더라도? 네, 좋더라도. 엑슨블루 주가 빠졌거든요. 네. 그냥 가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얼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AI는 점수가 높은 거는 예상치보다 잘 나온다. 예, 맞더라.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 코노코필리스하고 이오지 리소스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여기 있거든요. 점수가 네. 81점으로. 그러니까 쭉 보시면 이게 2주짜리거든요.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2주 동안 내가 뭘 사야 될지가 딱 나와줍니다. 이게 포지티브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거티브한 거 쭉 보시면서 아, 어떤 것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어떤 것들이 실적이 못 나오겠다고 전문가도 예상하는지를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네. 2조차 시장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이렇게 우리도 말고 장 부장님도 아시고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자료면 네. 종전의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보다는 최근에는 더 전망치가 상향됐다라고 그렇죠. 하면 그 상향된 되죠. 것 자체가 네, 반영되죠. 컨센서스 아니냐. 예, 네, 그렇죠. 거예요. 반영이 되죠. 또 이것도. 이것도 반영이 되죠. 그런데 네. 뭐 이것 때문에 반영했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 나온 게 아닌가.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출력을 해서 말입니다. 출력을 해서 그냥 보세요. 매주. 매주에 이거 뭐 종이값도 나오려나? 10장 12장 뭐. 환경 생각해야죠. 네, 뭐. 아 그러니까 저기 아니면 네. 이걸 스마트폰에 담은 다음에 네. 키워서 보시든지 해 갖고 눈 생각도 해야죠.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어디서 삐진 걸까?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아, 내가 또 오늘 또 말린 것 같아요. 하고도 못 먹고 PDF 아니 하고도 못 먹고 이거 뭡니까 이게 PDF로 컴퓨터로 PDF로? 네. 네. 그렇게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근데 왜 보자고 하는 거냐면 네. 여기 여러분들 기업도 있어요.
아, 우리가 투자한 게 여러분 기업도 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최신이거든요. 네네. 가장 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숫자는 아니면 막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네. 영어가 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교하시면서 네.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이트 이름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레피니티브 어닝스. 레피니티브 예. 아, 이거 그러니까 검색할 때는. 예. 예. 네. 근데 그렇게 검색하지 않으시고 레피니티브 한다에 뭐 해봤자 아무도 이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그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레피니티브 어닝스라고 치시고 검색하시면 네. 돼요. 예. 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도 이런저런 미국에서 쏟아지는 뉴스들 장우석 본부장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어떻게 바뀌었나 아, 방법 없습니다. 참. No way. 저희는 국보 장우석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우석 말고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우석님이 없는 다른 나라 투자자들은 어떻게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거기는. 나 정프로님 얘기는 좀 이렇게 오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오늘. 인간문화재 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장우석님 요즘에 미국 주식들 종목들이 실적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예상보다. 네. 이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생각보다 코로나로부터 빨리 극복해서 잘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전자라면 긴 시각으로 보면 그게 뭐 그리 그렇게 반가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사귈 때 진도 빨리 나간다고 그게 뜨거운 사랑이 되거나 잘 사는 부부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저는 예. 그게 그럴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또 요즘 나오는 실적의 근원이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산업 구조가 바뀐 결과라면 그것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라서 그 모를 뭐 누구도 모를 일이지만 생각 그쵸. 어떻게 하시는지 누구도 모르지만 네. 저는 상당수가 좀 돈의 힘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예. 뿌린 돈 때문에 예, 생긴... 퀄리티가 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렇게 저는 높은 점수를 예, 주진 않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진 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팡 종목들이 나라에서 돈 뿌린 돈으로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또 그 돈을 혜택을 봐서 또 기업은 또 좋아지는 거고. 저는 그게 어쨌거나 쏟아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닌가. 돈의 힘이다. 네. 그렇다면 그거는 길게 보면 일회성일까요? 아니면 그게 뭔가 이제 계속 그 돈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뭔가 이게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그 패드에 대차대조표 있지 않습니까? 자산을 매입하면 커지는데 그 여러분 혹시 여기 나오는 애널리스트 훌륭한 분들이 아마 그 차트 보여줬을 것 같아요. 황 종목과 연준의 자산을 보여주면 똑같거든요. 예. 자산이 커진 것만큼 예, 그 예. 기업을 고스란히 혜택을 다 판 기업들이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미국 구조상 구조적으로 네. 그런 것도 일조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또 보여드렸지만 또 국민의 돈을 뿌리면 뭐 아까 물론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또 그런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실제 요즘은 뭐 비트코인이 뭐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솔직한 얘기로 저한테 점수를 묻는다 그러면 저는 2018년에 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때 저기 뭐죠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심해졌었고 심지어 애플로 실적이 막 깎여 내려갈 때였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저는 더 질은 더 안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냥 제 얘기니까 네, 그나마 뭐 가볍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소중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내일 저녁에 다시 봬야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은 네, 5월 4일이니까 당연히. 예, 나오고 5월 5일면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둘이 대표인데 조율이 필요하다고요? 이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정은 못 나오겠다. 예, 결정이 필요하니까. 예. 예, 나는 시청자들 이거 뭐 당연히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라면 아, 아니, 저희도 한번 잘.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는 계기가 없습니다 지금. 자 일단 내일 잘 모르겠어요. 내일 밤에 뵙고 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지금 11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인데요. 11시면 초저녁이죠, 뭐. 네, 그래요. 네. 자, 오늘 고생도 많으셨고 얼른 편안한 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뵐 거고요. 예. 이프로님은 또 내일 저녁에 오시는 내일 저녁에 거죠? 뭐 저는 또 늘 일이 없으니까요. 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